8개 팀이 출렁입니다. 그 두 번째 순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잘못 읽는 바람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서구 드림 스타트 아이돌이 드림 합창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나왔군요. 어린이날 노래도 부를 건데요. 준비하는 동안 어린이날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어린이날 노래는 아동문학가 윤석중 선생이 작사하고 반달 할아버지로 불리는 동요 작곡가 윤극영 선생이 작곡하였다. 윤석중 선생은 우리말 동시, 어린이날 노래, 퐁당퐁당, 고추먹고 맹맹 등 총 1200개의 동시를 발표하였고 이 중 800여개는 동요로 만들어졌다. 어린이날 노래 작곡가 윤극영 선생은 1903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동요 작곡가이자 아동문화 운동가였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반달 할아버지라 불렀다. 어린이날은 호파 방정환 선생에 주창하여 1923년 5월 1일 서울에서 첫 어린이날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어린이날은 일제의 강압과 방해로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리기도 했고 어떤 해는 아예 행사도 못 치른 경우도 있었으나 97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제정 선포되면서 5월 5일에 열리게 되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네, 세종인사학당 작가반 이희원입니다. 세종인사학당 과학반 김은계입니다. 세종인사학당 예술반 김소리입니다. 자, 서구 드림 스타트 아이돌이 드림 합창단입니다. 고, 하, 은, 외 18명. 어린이날 노래와 앞으로! 앞으로! 박수 쳐주세요!